3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진글TV 박영선TV 공동을 항상 사람 속으로 하죠. 오늘 아주 귀한 사람을 모시고 왔습니다. 아, 예, 또 한 분 방문자도 있으십니다. 예, 예, 괜찮습니다. 예. 제가 사무실 접어서 사무실 겸 스튜디오 겸 민생경제연구소 활동공간 겸 안진글TV 사무실 딱 스튜디오가 딱 있어갖고 우리 오늘 제 주인공 이견전 민정비서관님의 보좌진님께서 이견전 민정비서관 책을 갖고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왔다가 책을 주고 예, 예, 옆에 앉아서 같이 보세요. 예, 예, 책도 예. 주시고 자, 앉아갖고 수면도 주시면 됩니다. 예. 네. 아, 오, 이견의 대담. 제가 이 북콘서트 제가 사회를 보러 갔기 때문에 이 책 너무 귀한 책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평화 정치 앞장섰던 여덟 분의 대담. 자, 여러분. 자, 이견 민정비서관님 주인공 소개하기 전에, 자, 요즘 시사평론, 정치평론의 돌풀 불러일으키고 있는 박영선 평론가에 나오셨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박영선입니다. 새해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그리고 건강하게 가족들과 또 오랜만에 만나서 못다한 이야기들 다 풀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가족들한테 좋은 기운 받고 또 진짜 새로운 출발들 하시는 또 그 첫날입니다. 이기현 선배님 모셔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평론가라고 인사드리기가 좀 낯설어요. 예. 워낙 오랫동안 국회에서 예. 정말 날리는 보좌관이셔서 유명한 보좌관 예. 그전에는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리단 체 언론개혁 네, 그렇죠. 10년대 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네. KBS 노조 곧 날아갈 줄 알았습니다. 날아가는 제가 이제 설날 이후 첫 방송인데요. 명절 휴증이 좀 있지만 오늘부터 힘 다들 내서 또 재밌게 살아야죠. 또 총선 때 반드시 압승하고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힘을 내야 됩니다. 네. 저는 설날 기간 동안에 그래도 민주당 후보 한 명이라도 도와주려고 안도골 차관님 사무실 응원 방문 가가지고 거기서 방송을 찍었습니다. 네. 쇼츠로 한 4개 찍고 아이고. 제가 단독 방송도 해서 안진글TV 올렸더니 또 많이들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기원 비서관님 제가 모셔서 영광이고 보람이고 재밌게 방송한 다음에 네. 나중에 필요하면 재방송도 하고 네. 협추도 올리고 아이고 좋습니다. 필요하면 박영선 제가 따로 응원하는 영상 올리겠습니다. 네. 안도골 차관님과 가까운 사이 아니에요? 그 제가, 댓글에 보니까 닮았다. 도대체 두 사람이 뭔 사이죠? 형제인가요? 형제인 거 모르고 많이 물어보면서 네. 우리 지인들 중에는 친형제나 사촌형제하고 술 먹고 다 이렇게 논쟁도 했다던데 예, 친형님 같은 사촌형이죠. 예. 네. 근데 방송에서는 공적이니까 그걸 밝히지 않았는데 네. 예전에 많이 봤어요. 한번 여기 오셨어요. 스튜디오도 네. 또 많이 보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의 주인공, 이기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님을 큰 박수로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네, 이기현입니다. 마음껏 소개 좀 하십시오. 아, 저를요? 예. 네. 이런 자리가 있었군요. 예. 네. 저는 이기현이고요. 그, 민주당 같은 사람입니다. 와. 예, 제가 87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87년도에 대통령 직선제에서 첫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학교 1학년으로서 공정선거 감시단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는 당원이 아니면 불법이라고 해서 그 종이에 써진 명함 같은 종이에 당원증 해서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해서 평민당 당원이 만 19살에 돼서 그로부터 지금까지 청와대 가 있는 동안 5년을 제외하고는 민주당 당원으로 살았습니다. 오. 살아온 세월이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돌아가신 김근태 의원님 비서관 오래 했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98년도 이후에 민주당 당직자로 들어와서 딱 20년이라고 2017년에 조국수석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출범하고 나서 청와대로 옮겨서 5년을 딱 일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퇴임과 함께 같이 퇴근을 하고 나와서 지금은 일산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시민들과 연대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기현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진짜 오늘 제목 제일 잘 붙였네요. 네. 찐 민주당. 그렇죠. 그다음에 네. 김근태 의장님이 민주주의자인데 네. 그 뒤를 계산한 찐 민주주의자. 그래서 일산에서 윤석열 심판과 퇴출의 태풍. 태풍의 눈. 네, 태풍의 눈이죠. 비서관님이 뭐 민주당과도 친하지만 또 시민사회하고 나셨는데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이 북콘서트 갔더니 고향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사회가 다 오셨더라고요.
네. 뭐 의원들, 전현직 의원들도 많이 오셨고 청와대 전현직 비서관님들도 많이 왔지만 고향직 시민사회단체 대표님들 많이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기현 선배님은 네. 고향지역 시민사회단체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찐, 네. 민주당의 핵심 당직자로서 네. 활동하면서 우리 MB정부, MB 독재정부 시절에 네, 시민사회, 그렇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네. 대외협력도 엄청 열심히 하셔서 거의 아스팔트 현장에 가면 늘 와 계셨어요. 먼저 와 계셨고 민주당 천막 치는데 또 먼저 천막 쳐주시고 예. 보호해 주시고 하시는 큰 역할 해주셨던 선배님들 합니다. 예, 지금 이 순간 박영선 TV, 인사이트 TV, 안진걸 TV, 뉴스웨 TV 네 군데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견 TV에는 나중에 네, 이견 TV 있으시죠? 있습니다. 예, 생방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올려도 많이들 또 보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나중에 올리셔도 됩니다. 그 쭉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뭐 이기현 민정비서관님은 집안도 또 투사들이 많으세요. 친동생이 또 그렇게 우리 노동운동이나 사회운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네. 그날 오셨더군요. 네 친동생이. 맞죠. 예. 노선은 약간 다릅니다. 우리 친동생은 급진 진보 노선. 우리 이기현 비서관님은 중도 온건 진보 노선. 그런가요? 사실 우리랑 맞죠. 중도 온건 진보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저도 막 세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씩 하나씩 시민들과 함께 풀어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우리는 또 그래도 급진지모 노선도 존중하고 항상 손잡고 함께 갑니다. 네. 집안의 민주주의가 지금 이루어져서 네. 정치 노선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싸워하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해 주는 거 네, 아닙니까? 존중해 주죠. 네, 그날도 동생도 그렇게 이야기했어. 야 형이 내가 민주당은 비판하지만 우리 형이니까 와서 응원해야지 딱 하는데 아주 인간적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설날 명절에 그 뭐 돌아보는 이 민심이 어떻든가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현장의 민심이 어떤지 설날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갖고 있는 생각이 답답함, 그리고 숨 막힘,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누가 극복해 줄지에 대한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첫날은 그 마을버스 기사님들이 출발하는 버스 정류장에 제가 5시에 가서 같이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그분들 대부분 다 60대의 그 은퇴하신 네. 분들이 이제 버스 대형면허 자격증을 따고 일단 그 공영버스를 하기 전에 마을버스에서 경력을 쌓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 계신데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나서 서민들의 삶이 너무 팍팍해지고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서 본인들처럼 이제 60초반에 은퇴하고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새 삶을 설계하고 또 가정을 이뤄나가기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셔서 한 마음으로는 격려 드리려고 했는데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왜 해야 하는지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명절이었고요. 또 아까 동생 말씀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아버님이 좀 아프세요. 네, 그 자식들이 정치하는 과정에서 핍박도 받고 예. 또 예전에는 좀 구속도 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사회운동을 네. 오면 다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버님이 그런 네. 걱정 때문에 또 큰아들 정치한다고 또 나서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셔서 요새는 연배도 많으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아프셔서 병문안 다녀왔습니다. 한 달 만에 네, 선거운동 때 못했는데 인사드려보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네. 네. 그래 뭐 명절 때 뭐 시민들 많이 만났는데 네. 압도적인 민심은 빨리 윤석열을 심판해야 된다. 퇴출해야 된다. 네. 아, 선거 전에라도 그냥 끌어낼 수 좀 좋겠지만 어렵다면 총선에서 합법적으로 네. 제도적으로 심판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뭐 저는 뭐 사실 또 저희가 친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바닥 민심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설 전에 윤석열 지지율이 29%까지 떨어졌으니까 갤럽조사 약간 네. 보수적인데 근데 일부 지역에서 높게 나오고 일부 연령층 높게 나온 걸 제외하면 실제로는 20% 안팎 정도 네. 바닥 민심인 것 같은데 일산이 또 굉장히 고향 일산이 또 굉장히 우리 민주화 세력들이나 또 그렇습니다. 세력들 예. 또 진보 세력들 크고 비서관님 지역구가 아마 고향 병입니다. 병이 예. 윤해 전 부총리를 예, 또 배출한 곳이기도 하고 갔을 때 진짜 진보진 인사들도 많이 왔던데 어떻습니까? 지역상은 현역 의원이랑 경선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을 텐데요. 우리는 네거티브는 안 하니까. 네. 그래도 현역 의원님 오셨더라고요. 예. 이 대담 국권에서 예. 사회보를 왔는데 지역 현역 의원 오셔서 그래도 응원하고 축복해주고 가셨거든요. 네. 그런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선의 경쟁, 예. 네, 민주당의 축제가 되는 경쟁의 장이 이기는 경선 되는 거예요. 본선에서 힘을 합치는 경선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네, 네 그렇습니다. 모범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일산 동구는 일산의 한 가운데 네. 있죠. 덕양구와 일산 서구의 한 가운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일산하면 기억하시는 호수공원이 있는 네. 지역이고요. 정발산도 있고 바로 옆에 킨텍스가 붙어 있어서 서울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양시 일산하면 호수공원 킨텍스가 이제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킨텍스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길 하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진보적인 분들이 대단히 많이 사시고요. 예전에 광화문에서 영등포에서 여의도에서 생활권에 계셨던 분들이 일산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굉장히 쾌적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에 계셨던 분들은 분당으로, 또 광화문이나 여의도에 계셨던 분들, 그다음에 서대문에 계셨던 분들은 주로 일산으로 이전하시면서 그 당시에 30, 40대에 아이들 손잡고 들어오셔서 교육 수준도 대단히 높고 그리고 굉장히 진보적인 연령대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아이들은 이제 커서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해서 나가고 또 어른들은 그대로 저 일상을 떠나지 않고 사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60대, 70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는 그러한 진보적인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노령화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성장 동력이 좀 부족합니다. 아. 그 부분을 제가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뭐 준비 방송 주면 오니까 뭐 질문 해달라는 게 많던데요. 준비를 엄청 하셨던데요. 아니, 뭐, 예. 아니 역대 그 소개했던 분들 중에 가장 준비된 캠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차곡차곡 잘 준비해 주신 캠프여서 저희 방송 준비도 오히려 훨씬 홀가분하고. 박영선 보좌관님이 그 질문은 좀 나중에 물어봐 주시고요. 박영선 평론가님이 저는 원래 대본에는 없는데 우리 이현 비서관님 꼭 이야기 이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대표 죽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 정말 우리가 모두 친문과 친명, 뭐 친문 친명 구분도 의미가 없고요. 모두 민주당 또는 모두 범민주 진보 세력이 싸워야 되는 게,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문재인 정부대로 이재명도 민남도 엄청난 과잉수사 탈압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혼자서 헤아려 보니까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 뭐 장차관, 뭐 비서관 포함해 한 100여 명이 수사를 받고 그중에 3명은 이미 구속된 적이 있고 3명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지금도 재판에 수십 명이 넘겨져 있어요. 뭐 김학의를 출금시켰다는 것으로 말하자면 그걸로 수사받고 기소받는 분들, 울산 당연히 민원이 오면 그럼 경찰서로 보내줘야 돼. 그럼 청와대가 수사합니까 여러분? 김기현 그 형제 그 울산 지역의 비리는 유명했는데 청와대 접수되면 당연히 경찰을 보내야죠. 이걸 말도 안 이걸로도 수사받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분노가 크다고 들었는데 한번 갔다 오셨어요? 평상마 자주 갑니다. 아시 뭐 그래서 갔다 온 이야기라 요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도 뭐 엄청난 수사가 지금 탄압 계속 진행되고, 윤석열 보니까 선거 앞두고 계속 수사를 더할 모양이던데요? 추가로 계속. 그 뭐 언론에 보도됐지만 그 사건들에 대해서 주로 이제 국가 단위에서 특히 행정부처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대통령을 모셨던 청와대 그리고 청와대에 파견 나와서 근무했던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연루된 일들이어서 언론에서 그렇게 크게 보도는 안 된 적도 있습니다만 뭐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김학의 출근 금지 사건도 있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동해 사건, 서해 사건, 원전 사건, 그걸 엄청 최근에 나와 있는 통계 조작 사건, 이런 사건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받으신 고통도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만, 이 동해 사건 하나에 5명이 기소가 됐는데 이 사건으로 해서 조사받은 공무원들 무려 150명 가까이가 됩니다. 그분들이 감사원으로, 검찰로, 경찰로 1인당 뭐 한 번 가신 분도 있겠지만 아무리 참고인이라고 하더라도 뭐 많게는 10번 이상씩 소환을 당해서 공무원 신분으로 끌려다니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괴롭다는 분도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서해 사건으로. 아, 그렇습니다. 공무원 한 분이. 계속 문재인이 시켰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런 적이 없다 답하니까 감사원이 이제 검찰 보자 이제 감사원에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살려달라고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감사원 같은 경우는 영장 없이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서류를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원이 먼저 뒤지고 검찰로 보내는 검찰로 거죠, 보내서 검찰이 수사 요청을 하는 이런 구조가 돼서 감사원이 본인의 임무를 망각하고 검찰에 꼭 주구가 된 것처럼 활동하고 있는 건 대단히 우려스러운 문제이고요. 사실은 독립성을 가져야 되는 감사원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대단히 저도 충격적입니다. 시급하게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이렇게 사건 하나하나에 소환당하고 그리고 조사받고 이런 공무원들이 한 사건당 평균 100에서 150명 정도. 재판당. 한 사건당? 그럼요. 울산 사건 하나만 해도 증인이 몇 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80명, 150명 가까이 됐는데 모든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련돼서 고통받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퇴직한 청와대 직원들, 그다음에 장차관들도 계십니다만 굉장히 오랜 시간 고통을 받고 있고 그 고통이 아직도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총선 때 반드시 압승해서요.
제가 저도 힘을 보태 생각하니까 우리 이기현 민정비서관님 등등하고 TF를 만들어서 네. 저는 그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의 이 자행됐던 이 정치검찰이 무도한 수사 백서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 섹션별로 네. 울산 사건에서 뭘 이 사건의 성격은 이런 건데 이렇게 계곡해서 탄압을 했고 네. 수사받은 사람이 뭐 수백 명, 취소된 사람이 몇 명. 근데 봤더니 뭐 무죄, 뭐 일부는 유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기록해서 그리고 그 수사했던 검찰, 기소한 검찰, 경찰 싹 기록 남겨가지고 나중에 다시는 그런 그 정치법이나 과잉수사 못하게 백서나마. 네. 제 그게 제 목표 중 하나입니다, 비서관님. 나중에 같이 지금, 합시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정선인데 그 자료는 네. 저희들이 좀 꾸준히 모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그 당시 마지막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비서관들이 나와서 법무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율플러스라고 해서 지금 거론되는 모든 사건에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어서 본인들이 기소도 되고 네. 변론도 하고 막 그러죠. 아니 이제 예. 저희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뭐 기소되어 있지는 않은데 예. 모든 예. 사건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청와대 나와서 좀 쉬고 싶어 했던 분들인데 예. 다 두 달 만에 끌려와서 지금 저희랑 같이 율플러스라는 로펌을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광고는 아닙니다. 이제 아니 뭐 혹시 심한 일 있으면 율플러스 갈 수도 있죠. 좋은 분들 많이 모이고 계시니까 네. 이강철 전 민정비서관님도 네. 계시는 거죠? 아니요, 그 이강철 전 민정비서관은 이제 걸어서 50m 거리에 있고요. 아, 네. 그 인근에 네. 이강철 비서관이 퇴직을 좀 일찍 했어요. 네. 그 아시다시피 김학의 출근 금지 사건을 기소되자마자 네. 그 의로운 이강철 비서관이 자기는 기소된 상태에서는 민정비서관직을 수임할 네. 수행할 수 없다라고 네. 해서 약 한 1년 전에 나가서 다른 로펌에 지금 계시고 저희하고는 뭐 100m, 50m 그 정도 거리여서 네. 수시로 만나고 있고 제가 출마를 결심하기 전까지는 그 로펌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같이 오랫동안 상의를 하면서 일해왔습니다. 좋습니다. 예. 아무튼 굉장히 이 그 차분하신 분이거든요. 평화로운 분이고 그렇지만 옆에서 보니까 이 분노를 억누르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길거리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 이 아무튼 윤석열이 한동훈 이 정치검찰 세력의 무도한 수사 저는 반드시 전원 이놈들 감옥 보낼 자신 있습니다. 네. 범죄 증거를 저희들이 엄청 수집해놨습니다. 비리 증거를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일단 요 정도 이야기하고 네. 안진걸 우리 소장님이 거의 움직이는 당인 것 같아요. 당 하나가 아, 뭐 저기 이제 박영선과 안진걸의 민생당이죠. 저희 네. 민생경제당 민생경제 살리기를 만들었는데 근데 요즘 맨날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세력에 비리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왜냐면 그 자들 때문에 민생경제 망하니까 아니 사과하고 어떻게 만 원이 뭡니까 만 원이 사과 안 하래 비서관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민정이 사정 기능만 한 게 아니라 그 민생 기능도 살피는 네, 네. 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에 좀 이렇게 국민들의 민생에 있어서의 순기능 역할하고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민생 우리 민정수석실을 아예 폐지했어요. 네. 폐지하고 오히려 감사원과 그리고 검찰을 거의 죽으로 삼고 네, 네. 방통위를 죽으로 삼고 통제 압박 독립적인 권력 기구를 독립적인 기구를 그렇게 좀 주구로 활용하고 있는데 과거의 민정수석실에서의 좀 필요성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왜 이거를 폐지했는지 그 폐단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진짜 드릴 말씀이 많은데 짧게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나눠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 예. 마음껏 하십시오. 오늘은 마음껏. 아, 민정수석실 역할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 외부에서 보시면 민정수석실하면 굉장히 무서운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무서운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고위직 공무원들 그리고 힘이 있는 분들은 민정수석실을 대단히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인사검증 기능을 가지고 있죠. 공식적으로. 그리고 일부의 감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친인척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해서 과거에 힘센 분들이 항상 대통령의 힘을 이용해서 기업과 결탁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런 일을 잡고 막아내는 일이 민정수석실의 고유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크고 힘센 사람들을 견제하는 일을 대통령의 힘을 빌어서 민정수석실이 해왔던 것인데 그 기능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라진 겁니다. 그 기능은 윤석열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 본인을 민정수석실에서 감찰하고 본인을 견제했다고 판단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못된 민정수석실 이름들 없애야지 라고 하고 없애버린 거죠. 그 덕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네. 김건희 사건 같은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생기는 거죠? 네. 장모. 이건 뭐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는 부인일 것이고 친인척일 것이고 그리고 검찰에서 갇히고 있었던
근무연을 가지고 있는 고위 검찰 관료들일 텐데 이분들을 견제하거나 이분들의 행위에 대해서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조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최근에 윤석열 정권에서 생긴 여러 가지 친척 비리 그리고 부인의 이 비리가 다 비리 의혹이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막 뭐 무작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고 우리 혹시 안진걸 소장님 또 뭐 하나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저희는 계속 제보도 받고 뭐 고속도로 네. 게이트도 제가 터뜨리고 뭐 디올퍼 게이트도 고발해놓고 네. 이제 최근에는 또 천공 게이트가 천공이 아예 구체적으로 엘리베이터 주문 안 갔을 때 이상했잖아요. 네. 2시간 청와대 계시면 대통령님이 아무 설명도 없이 기자단한테 공지까지 했는데 2시간 늦게 비행기 출발한 거 없어요. 본 적도 네. 없고 상상도 못 하잖아요. 1분 1초를 정확히 지키는 그룹인데 근데 그분의 이번에 천공이 입을 열었는데 내가 가지 마라 그랬어. 가서 외국 정상만 만나면 되지 뭐하러 조문을 해. 조문을 갔는데 대통령이 조문을 안 가려고 안 간 사례를 왜 갔는지 본 적이 없죠. 듣도보도 못한 네. 대통령의 행보였던 거죠. 그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게 물론 시급한 일이 있어서 무슨 재해가 났다든가 해서 일정하게 빨리 잡힐 수는 있지만 그렇죠. 조정하는 경우도 대부분의 대통령 일정이라는 건 그냥 긴 시간 동안 부처의 준비와 청와대 해당 비서관실과 그리고 청와대 부속실 등 여러 기관들이 협업해서 네. 상당히 오랜 준비 기간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2시간 전에 대통령이 가고 안 가고는 그 행사의 성격이거든요. 네. 대통령이 가는 행사는 무조건 대통령 비서실 행사입니다. 청와대 행사입니다. 근데 청와대 행사가 어느 부처의 준비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가면 청와대 행사인데 그 2시간 전에 무산된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예전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을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 들어서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 네. 민생 간담회 한다고 간담회 해서 30분 전에 30분 전에 네. 취소하고 안 가는 네. 사례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일상이 되다 보니 이제는 우리가 좀 너무 무뎌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잣대를 똑바로 우리가 보고 계속 비판하고 계속 문제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멍가게도 아니고 맞습니다. 사장님 마음대로 닫았다 열었다를 마음대로 구멍가게도 좀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술 안 깨신다고 네. 문 안 열고 이러면 네. 안 되죠. 국가가. 실제 저희 네. 예전에도 안진걸 TV에서도 방송 한번 했는데 쇼츠로 뭐 아주 많이 보셨는데 충남 보령의 머드팩 축제를 간 적이 있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이제 뉴스토마토 기자 칼럼 보니까 그날 술을 엄청 먹고 밤에 이제 9시쯤 헬기 타고 가야 되는데 안 가버렸다는 거예요. 술판 버리고. 그 기자 칼럼이 정신 실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뉴스토마토를 천공 보도했다는 유만으로 아예 고발하고 청와대 출입기자단에서 유력 언론사인데 제외시켜버렸어요. 네. MBC를 비행기에서 못하게 한 것만 널리 알리 이건 많이 안 알잖아요. 뉴스토마토 MBC만큼 유명하진 않으니까. 네, 정말 폭고, 엄청난 폭고죠,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 하면 네. 저희가 기억하는 단어가 최근에 많이 하는 게 경로하셨다. 경로. 이런 거 아닙니까? 맨날 경로. 네. 경로, 대노. 경로하셨다. 뭐, 화를 많이 내셨다. 네. 이런 건데, 우리가 언제까지 대통령이 경로하셨다는 말을 듣고 살아야 하는지 국민들로부터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 경로 대사인데 네. 또 우리 국민이에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문제 제기한 것들을 경로하잖아요. 막. 사실은 국민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답답하고 화가 나고 화병이 나 있어요. 국민들은 네. 눈에 뻔히 보인 디올 명품백을 받아놓고 대국민 담아 설날 앞두고 신년 기자간담회도 안 하고 대국민 담아로 그렇게 열불나게 정치 공작이었다. 피해자였던 것처럼 뭐 매정하게 물리치지 못해서 박절하게 못해. 아, 도대체 박절한 와. 대상이 누굽니까? 저는 그 대답을 보면서 설마 다 보시진 않으셨죠? 아니요 다 못 봤어요. 힘들었거든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잠깐 보다가 바로 꺼버렸습니다. 너무 네, 도저히 볼 용기가 안 나요. 최근에는 선거운동 때 바빠서 언론을 뭐 직접 보진 않았는데 네. 법조인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법조인 본인이 검찰 생활을 해오신 분인데 저기 검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인지에 대해서 지금 1년에 예. 뇌물수수 혐의로 공직자윤리법상 부정청탁금지법상 1년에 250명에서 300명의 공직자들이 네. 징계받고 자리를 박탈당하고 있거든요. 네. 일선의 현장의 공무원들 공직자들은 5만원 10만원 밥 잘못 먹은 그렇습니다. 거 명절에 네. 선물 배달 온 거 이것만 갖고도 지금 징계를 당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 해외 언론에까지 알려지는 그 고가의 디올 명품백을 받았는데 매정하지 못해 거절하지 못했다? 나머지 공직자들 다 매정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그럼요. 예. 그런데 거기다 대고 대통령이 법률가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는 대한민국의 그렇죠. 국민 국격의 수준?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정말 부정부패 국가로 인식될까봐 그게 오히려 걱정되고 네.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민정수석실 계셨으니까 예전에 민생경영연구소에서 이제 우리 비서관님들이나 행정관님들하고 뭐 업무차 잠깐 모여갖고 뭐 한참 반주했는데 제가 너무 고생하면서 술 한번 사러 왔더니 이미 비서관님 다 내는 거예요. 아,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걸 미리 와서 해놔버리더라고. 왜냐면 가끔 그 관계자들이 이렇게 술을 먼저 사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예. 이게 뭐 큰 돈도 아니야. 그냥 허름한 술집에서 술값 막 10만 원 나온 것도 먼저 내일까봐 딱 비서관님 제가 어떤 한 분인데 들어와서 먼저 계산을 딱 해놔요. 그리고 저 여기 N분의 1 남은 건 네가 먹더라도 난 N분의 1은 내놓고 합니다. 딱 하더라고. 그런 모습 보면서 야, 난 참 기분 좋았어요. 왜냐면 아무리 제가 친한 사람인데 저한테까지 저렇게 엄격히 하는 거 보니까 나라가 바로 서는구나. 그런 철저히 하셨던 예, 것 같아요. 네. 뭐 그러려고 되게 노력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인데 제가 청와대에 만 5년을 풀로 근무를 했는데 제가 나중에 뭐 여러 번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와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수도승처럼 살았습니다. 예, 저는 그게 좀 답답했고 예. 그 나중에 수도승처럼 살면서 한계가 뭐냐면 국민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을 드리는 일일 수 있어서 나중에 만남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경계할 만큼 수도승처럼 살았고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청와대의 태도가 바뀌는 것, 대통령 비서실의 태도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이게 고위직 공무원들, 그것이 다시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영향을 쭉 미칩니다. 그래서 본인을 경계하고 조심하는 공무원들 기본 근무 태도가 있는데 이것들이 흐트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이건 대통령의 태도가 예. 저는 이 말을 듣고 예전에 이해를 못했는데 통치자 한 명이 바뀌는 것이 그 사회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바꿔가는지에 대해서 옛날 선배님들께서 지적하실 때 설마 했는데 실제로 대통령 한 분이 바뀌고 스타일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공직사회 전체의 업무 분위기가 예. 바뀌는 걸 예. 여러 번 느낍니다. 아니 본인이 고발사주 주범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권력기관을 악용해서 불법 선거계 불법 정치공작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박영선 아까 평론가님이 우리 이기현 비서관 기다리면서 우리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불법 국정원의 불법 정치 관여 네. 댓글 공작 네. 사이버 심리전 다 지가 수사해서 지가 기소해갖고 유죄 선고 났는데 그 사람들 다 풀어준 거 그랬죠. 그것도 근데 이제 앞으로 그 사람들 제가 민정수석도 없어요. 그럼 박영선 평론가 이런 거 아닌가? 앞으로 국정원이나 검경 동원해서 그런지 총선 앞두고도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제가 가장 네.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그 국정원에서 2011년, 12년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지고 나서 그다음 그 광우병 촛불 2008년 네. 네. 온라인을 통한 전 국민들의 분노들이 공개되면서 잠깐만 한 5분 정도 안 걸릴 텐데요. 국정원의 댓글 여론 조작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전 국민에게 미치는 폐해가 컸는지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정 비서관님 네, 오셨으니까 네네 네, 네. 2, 3분으로 네, 요약해가지고 네. 온세훈 국정원장 우리도 한번 공부 좀 합시다. 네, 사실은 이렇게 대국민 여론 조작의 실제 실행 총괄 컨트롤 타워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 군 사이버사 그다음 경찰청 보안국까지 함께했고 일단 안에 내용을 보면 국정원의 국정원장이 그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친한 최측근을 국정원장으로 앉히고 온세훈 국정원장을 앉히고 전 조직을 다 동원을 했고 그리고 국정 현안에 적극 입장을 내고 그리고 대북 심리적 명목으로 사이버 활동에 온라인 전사대를 만들어서 국정원 직원들과 민간에 통까지 주며 지시를 했고 그게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라고 국정원 게시판에 이게 쫙 남아 있어요. 실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고 압수수색 전에 진선미원실에 걸 제보를 받아서 제가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체계도를 보면은 국정원장이 지시를 하면은 대북 심리 정보국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오늘의 메시지는 이거다. 오늘의 전국은 이러니 이런 메시지를 전 국민들에게 퍼뜨려라라는 지침이 있었고 이거를 온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아는 DC 인사이드 갤러리, 뽐뿌, 보배드림, 뭐 소울드레서, 그다음 우리 자동차 중고차, 보배드림 뭐 이런 데까지 싹 들어가서 MLB 파크, 그다음 커뮤니티 카페까지 다 들어가서 댓글 작업을 했고요. 국정원 원장이 지시한 주요 내용만 보겠습니다. 자, 우파와 구구단체를 만들어라. 그리고 말을 잘못하는 기관들 있으면 쥐어 패는 게 정보기관의 할 일이다. 이거 실제 지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젊은 층, 대학생들을 우군화를 만들어라. 그리고 구구단체를 만들어라.
건전단체는 우리가 먼저 만들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국내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을 적극 지시했어요. 지금 정부 대 비정부의 싸움이어서 이명박 정부가 아니면 다 비정부인 거예요. 아하. 이들과 싸워야 야당도 없애야 된다라고 할 만큼 했고요. 4대강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4대강을 추진하는 기관이다라고 선언할 만큼 국정원에서 나섰고, 그리고 전 국민 대상으로 국정원 이름으로 못할 게 없다, 여론조작, 의식화 작업을 군, 그리고 학교, 교육 다 가서 해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이후로 민주노총 정교조, 종교계까지, 종교계 대표적인 인사 스님까지, 옛날 명진 스님까지. 그래서 이 땅에 이들이 발을 붙이지 않게끔 다 척결해라라는 지시를 실제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지시하는 내용들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었고요. 인터넷 자체를 청소하자, 그런 자세로 종북 좌파를 끌어내야 된다, 언론기관도 취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쓸데없는 놈들 다 한 대씩 먹여버려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4대강 문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뭐 강에 야당이 되지도 않는 소리하면 강에 처박아버려라, 이런 이야기를 국정원장이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내용들을 실제 집행을 합니다. 이렇게 했던 국정농단 세력이고, 이를 수사한 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네, 저희가 중앙지검을 했었죠. 네, 네. 국정원 오피스텔, 김하영 오피스텔이 발견되고 국정원 댓글들을 전부 공개하고, 민주당에서 공개하고, 온세훈 지시강조 말씀을 공개하고, 그래서 특별검사 추진을 했으나 안 돼서 국정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단을 통해 본인이 인기스타 검사가 됐는데, 이 기소했던 당사자를 작년에 8.15 특별사면 시켰습니다. 이들의 죄악과 행태는 제가 이후로도 한 시간을 말해도 많을 만큼 있는데, 그건 차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랬던 세력들이었습니다. 근데 김관진 국방부 장관 했고, 온세훈 특별사면 했고, 온세훈 김관진 가석방 기간을 어떻게 조작해서 특별사면 했다 의혹이 있어요. 뉴스버스 보도 나왔는데. 네네. 남은 기간을 네. 약간 트릭을 써가지고 줄여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도 지금 고발되어 또 있어요. 특수활동비를 네. 또 써서 또 유죄가 됐고. 그러니까 유죄로 국정농단 세력들을 이렇게 다 특별사면 해주고, 이번에 김관진과 김기춘 또 특별사면을 다 해줬단 말이에요. 상고 포기하고 딱 갔던데요. 네. 땄다고 봐야죠. 네. 잔 거죠. 땄다고 봐야죠. 김관진은 감옥에 한 번도 안 갔어요. 단 하루도. 그렇게 해서 석방했는데, 지금 이번 총선 앞두고 저는 우려되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뭐 불도저처럼 정말 무식하게 전 국민들 무능과 무식이 합해져서 마구잡이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민주주의 퇴행의 이 시국에 어떤 짓을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국정원에 국내 공작하던 멤버들, 사람들이 다 뭐 계약직으로 지금 백 몇 명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 복귀했다는 소식을 제가 언더로 들었거든요. 이들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또 윤석열 정부의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떤 공작을 하고 있을지 저는 미리 민주당에서는 예방하고, 이들에 대해 신고하고, 이들에 대해 견제하는 노력들을 저희가 오케이. 시민들이 나서서 맞습니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민정비서관님 했을 때 우리가 국정원이 이런지 못 알아봤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국정원이 다시 이런 짓을 할 거라고 지금 그 이번에 영입된 박선원 전 국정 기조실장 하셨네요. 그분이 지금 국정원 수뇌부들이 극우 성향이고 정치 공작을 불법으로 일삼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이거 조금 거예요. 다른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공무원들을, 특히 고위직 공무원들을 영혼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공직자들하고 같이 오랫동안 일하면서 한 가지 확신은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가장 평균적 수준 이상의 애국심을 가지고 있고 균형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최소한에 네. 일단. 저는 지금 그 국정원 개혁 얘기를 들으면서 7년 전이 생각이 납니다. 네. 7년 전 저희가 민정수석실에 처음 들어가서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등 힘 있는 기관들을 개혁하려고 하는 작업들을 쭉 했었고요. 네. 특히 국정원은 정치 개입의 문제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국정원법을 개정하려고 되게 굉장히 오랜 시간 노력했고, 법 바꾸기 전에는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일단은 차단하고 그리고 법을 바꾸는 과정에서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그렇죠. 하는 작업들을 법과 제도로서는 다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정권이 바뀐 뒤에는 국정원법은 아직도 손을 못 대고 있죠. 민주당이 개정한 법이기 때문에. 다만 시행령을 통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다시 행사하는 이러한 시행령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대단히 우려스럽고요. 국내 정치에서도 완전히 손을 떼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스물스물 경제정보라는 이유로 경제안보정보라는 이유로 특히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에 손을 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려고 하겠지만 저는 민주당이 아직도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권력기관개혁에 대한 굳은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권력기관이 이렇게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서 정권과 결탁해서 국민들의 삶을 압박하고 핍박하는 권력기관이 된다고 하면 그 국가는 미래가 없습니다. 예. 저는 이건 꼭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번에 총선에 승리에 꼭 해서 윤석열 정권도 심판해야지만 윤석열 정권이 되돌려놓은 권력기관의 기본 틀을 반드시 저희가 제 자리로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전문가 두 분이 계시니 진짜 든든합니다. 이기현 전 민정비서관님 또 민주당 보좌관 하면서 권력기관 감시를 또 우리 박영선 변호관님 네. 두 분 다 한 분은 지역으로 한 분은 비례로 국회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보내주세요. 예. 여러분 이기현 비서관님 저기 응원 엄청 많이 해주셨는데 일산입니다. 예. 아니 저 박영선 변호관님 말씀 전에 잠깐 네. 서순례 선생님께서 조목조목 차분하신 설명이 이기현 후보님 멋지십니다. 남문기성님께서 이기현 후보님 기대가 됩니다. 동그라미님께서 이기현 화이팅. 나우시유님께서 응원합니다. 이기현 후보님 화이팅. 젤리 레몬님께서 응원합니다. 최장님께서 우와 이기현 후보님 생각보다 지역에서 강하신가 보여. 안티도 일부 있으시대 이제. 원래 이제 좋은 이렇게 거예요, 해주면 네. 안티가 이제 사실 너무 심한 말로 이런 것은 반칙인데 뭔가 비판하신 분이 생기는 것 자체는 유력 네. 후보가 됐다는 거예요. 관심 대상이니까. 네, 관심 대 유력 후보가 아니면 안티가 안 생기더라고요 네, 실제로. 네, 네, 네.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비판 댓글 나신 분도 제가 그런. 의견도 아마 이기현 비서관님이 또 포용적으로 잘 소통하실 겁니다. 예. 네, 그럼요. 다들 고맙고요. 네, 네. 예, 박영선 변호사님 이어서. 그 뭐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기 네. 전에 그 대공수사 시행령으로 바꾼 네. 거 약간만 이야기하면은 그때도 온라인 댓글 조작을 하며 정치 여론을 전체를 이렇게 편가르기 조작을 할 때도 이 안에 사이트 안에 대공수사를 하겠다라고 들어와서 대북심리라고 해서 국내 정치를 개입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인들 중에 대공수사 혐의자가 있을 거라라는 형태로의 정치적인 사실은 그 프레임 속에서 이미 국내 정치를 개입하려고 대공을 넣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행령으로 풀어놨다는 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정치 개입의 그렇죠. 의지와 실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약간 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감시를 좀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국정 1, 2차장 된 사람이 정치 공작 전문가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잘 감시해야 됩니다, 분분하게. 네, 네, 네. 생각도 무슨 일 할 수도 있고. 북풍 걱정 가시잖아요. 또 우리 그쵸. 비서관님이 또 평화 전문가시니까. 이번에 예. 책이, 이견의 대담 책이 문재인 맞습니다. 정부가 네. 그때 정말 5년간 진짜 너무 평화롭잖아요. 뭐 기대 못 미쳤다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또 앞보단 뒤가 조금 아쉬웠다는 분도 있죠. 맞습니다. 그런 지 타당하신데. 또 얼마나 5년간 정말 우리가 평화에 이렇게 그 뭐랄까 행복을 느꼈습니까? 그렇죠. 대화 행복. 네, 네. 평화 프로세스에 네, 뭐 옆에서 지켜봤을 때 자연스럽게 챙겨야 하면서 국정원이 예. 북풍 공작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비서관님 막아주세요. 고향에서 막아야 됩니다. 예, 실제로 지금 민생 경제가 팍팍하고 어렵지만 예. 더욱더 걱정되는 건 안보의 위기입니다. 예. 이 얘기를 꼭 안 드릴 수 없는 그러니까 것이 전쟁 날까 봐 다들 걱정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예. 걱정도 하시는데 아이 설마 그러길 리가 있겠어. 윤석열이 아무리 저렇게 막 한다고 해서 북한이 함부로 하겠어? 라고 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의 국면은 사실 굉장히 저는 경제 문제는 극복이 가능한 문제지만 안보의 문제는 한번 방향을 잘못 잡으면 회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이 국민 경제와 국민들의 안전에 주는 영향이 뭐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가장 걱정이 되는 문제고요. 지금 낸 책은 이 책은 예. 제가 청와대에서 5년 근무하는 도중에 그 민정수석실에서 3년을 근무했고 안보실에서 1년 조금 넘게 네. 근무했습니다. 안보실에서 1년 근무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일을 같이 했었는데요. 그때 같이 했던 저희 정부의 차관들 그다음에 장관님들 그리고 대사님들 그리고 학자들과 제가 평화의 문제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특히 남북이 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앞으로 다가올 평화를 어떻게 준비할 건지에 대해서 진솔하게 좀 대담을 나눈 책입니다. 그래서 뭐 선거를 앞두고 냈다라고 평가하실 수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는 특히 적경지역인 고양시 네. 파주에서 정치를 하는 모든 정치인이라면 이 문제에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책을 준비했고요. 읽어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덟 챕터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꼭지씩만 읽으시면 일주일 좀 넘어 다 읽을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책이기도 합니다. 아니 책을 쓰신 분들이 정범구 박사님, 최종권 전 최종 교수님, 김창수 지금 오마이티비에도 잘 나오시는 우리 비서관 통일비서관님, 박창식 전 한겨레신문 기자님, 신동호 시인님,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김진양 우리 풋살도 같이 나오기로 했는데 안 나오고 계시는 개성공단, 개성공단 네. 전문가 네. 김현철 전 통일장관님, 네 그렇습니다. 파란 고양이는 민당 당원 이분 네. 유명한 분이잖아요. 네. 민당 개혁운동 주도하는. 네. 아, 랄라맨님께서 아이러브 이경, 다니엘라님께서 고양비 이경 화이팅, 맘고님께서 이대명 대표 암살미 사건의 국정개입설도 있던데요. 말씀드린 그런 곡도 있었죠. 여성진님께서 화이팅. 정말 많은 분들이 계속 응원을 다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안진걸TV라도 박영TV라도 우리 신인들 더 많이 부각시켜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신인이어도 이 정치판은요 완전히 다선 의원이나 현역 의원으로 짜져 있습니다. 선거제도나 네, 정당제도가요 엄청 고생하셨을 거예요. 서론도 많이 쓰셨죠. 뭐 현수막도 못 걸고 막 의정보궐 같은 것도 못 하고 유일하게 북권에서 딱 한 번만 쓰는 거 아니에요. 뭐 책 내는 거는 이제 할 수 있는데 네. 책 출판 개념일 때도 아시겠지만 정치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네, 선거 이야기 하면 뭐 예. 선관위 와서 지키고 있어요. 네. 아, 좀 북권에서 때라도 좀 냅둬라 좀. 우리 신인들 그때라도 마음 놓고 이야기하길. 그 조금 제 얘기하면 네. 제가 그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그리고 꼭 교체하는 데 있어서 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는 저희 지역에 나와 있는 어느 후보보다 더 강한 맷집도 있고 경험도 쌓았고 그리고 의지도 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안진걸 소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열심히 살았고요. 사회운동도 예, 그럼요. 예, 정치운동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지금 이제 제가 나이도 50줄이 돼서 말 편안하게 하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좀 격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격함을 네. 다시는 안 돌아올 줄 알았는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보면서 다시 청년시대 목소리로 돌아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썼는데 다시 19살 돌을 들고 군사정권과 싸웠던 청년 이기현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라는 맞습니다. 표현을 맞습니다. 제가 한번 했는데 그런 각오로 정치에 네.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셔야 되는 게 우리 민당 현역 의원님들 죄송하지만 잘 안 싸우는 분들이 많아요. 싸워도 너무 약하게 싸우거나 아예 안 싸우거나 다선들 중에도 그들 더 많고 중진들 중에서 네. 좀 모범적으로 불출마할 분들도 불출마도 하시고 그리고 아니면 진짜 저기 그 뭐라 해야 될까 본토중대의 각오로 와신 상담하면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그 나라 망치는 거 다시 싸우든지 근데 네. 이건 비서관님은 그런 믿음이 갑니다. 네. 그 딱 이 면면에 어떤 투사의 면모가 있어요. 그런가요? 김근태의 지사의 면모, 노무현의 그 약간 반항의 면모, DJ의 평화에 대한 어떤 식견의 면모, 뭐 이런 사람이 다 저기 뭐라 해야 되나 다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요. 또 본인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이런 말들은 보통 네. 과찬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싶습니다. 아는 이경 비서관님은. 네. 90년도에 민자당 합당 반대 시 때부터 해가 그때 감옥도 갔다 오시고 네. 김근태 여기 책에도 보면 김근태 김대중 너무 이런 분들 이야기만 써져 있잖아요. 네. 그분들의 삶과 함께한 거 아니에요. 문재인까지 우리가 존경하는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 문재인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 함께 또 네. 아까 찍은 사진도 보여주셨는데 봤는데 네. 네.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쭉. 이게 정통 민주당의 길 아닙니까? 정통 민주주의의 길 아니고 그러니까 찐 민주당, 네. 찐 민주주의의 가장 올곧은 모습들을 체화해서 네. 살아가고 계시는 가장 네. 훌륭한 후보 같고요. 그 정치를 하면서 어느 누구와 같이 정치를 하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로 축복받고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에 그 당시에 출소한 김근태 의장과 함께 정치를 같이 시작했고. 네.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건 저한테 큰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출범한 뒤에 제가 사실은 그 정도 역량이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의구심이 있었는데 민정수석실에 가서 또 사실은 짧게 있고 싶었는데 청와대가 워낙 힘든 곳이어서 5년을 어떻게 버티셨어요? 어쩌다 보니까 5년을 있으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을 5년 동안 모실 수 있었던 건 저한테 큰 영광이었고요. 그 자산이 제 몸에 피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와대를 나오는 시점이 제가 정치권에 들어온 지 28년 차여서 정말 좀 쉼이 필요하다.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 뒤에 윤석열 정부의 퇴행은 저를 쉬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밤이 길었고요.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새벽 3시에도 잠이 안 와서 예. 저희 집 앞에 이제 호수공원인데 도저히 고통스러워서 누워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나가보면 그 시간대도 걷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 사회가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구나. 저분들과 같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그 로펌도 만들고 어떻게든지 대항해서 저들의 이 탄압으로부터 예. 우리 동지들 구해내고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시작했고요. 그 로펌 만들고 6개월 후에 제가 출마를 결심하고 이제 나와서 이렇게 뛰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정치할 생각 바로는 아니셨네요. 그렇죠? 저는 어려서 김근태 의장이 도와달라고 할 때 그때 무슨 생각이었냐면 내가 저렇게 존경하는 분이 정치를 하시겠다면 그 밑에 가서 운전을 하든 그 밑에 가서 신발을 닦든 가방을 들든 무슨 일이든지 하고 제 소임이 끝나면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졌고 그리고 어느 순간 제 결심을 한 건 12년도 대선이었습니다. 예. 박근혜한테 저희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떨어지고 나서 아 이제 실무자로서의 내 정치적 인생보다는 내가 선출직에 나와서 내 목소리를 제가 배웠던 선배들 이름으로부터 배웠던 정치자가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선출직으로 가야지 이제 더 이상 실무자로 하면 안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심을 하고 딱 12년 만에 출마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있으시고 너무 오래 있었어요. 처음부터 5년 지킨 분들이 몇 분 있잖아요. 저는 한정우 비서관님도 오셨었거든요. 한정우, 오정식. 5년. 예. 오정식 전 비서관님도 5년. 네, 네. 이관철 비서관님도 바로 들어갔어요. 4년 있었고. 나중에 기소대장만 나갔으니까 4년 정도. 우리 맘고우님께서 이번 총선 목표는 문재인 정부 인사 탈락이 아니라 무도한 검찰을 깨부시는 게 우선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정권을 빼앗기고 또 윤석열을 이렇게 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망감들이 일부 있으시더라고요. 당연히 있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아니고 여러 상황이 꼬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친문 친명 할 것 없이 친 DJ 친노 친문 친명 다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래도 이길까 말까 하니까 비판을 하시되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경력이 문제는 아닌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는데 잘했고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권하고 맞서 싸우고 또 이재명 대표 민주당을 지키려고 앞장서는 분들은 우리가 다 응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점은 지혜롭게 생각해 주시고 근데 그 글을 올렸던 망고님께서 그럼 이겸 비서관님 정치를 하시려고 했던 이유 소명 질문 주셨네요. 이 질문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런 질문 무조건 나오니까 원래 대본에 없었어도 저번에 근데 제가 북콘서트 할 때도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DJ 김근태 노무현 문재인 감동적이었으니까 한 번쯤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네, 그 출발을 하면서 되게 고민했던 건 어떻게 반성을 하고 제가 반성하는 부분을 어떻게 국민들께 저희 지역 유권자들한테 설명드리느냐가 저한테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네. 그 문재인 정부 때 민정비서관까지 했으면 꽤 이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이 저희가 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직자였기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도 없고 또 선거에 활동을 할 수 없어서 대선의 역할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만은 일단 저희 진영이 대선을 패배한 뒤에 지금 지지자들께서 국민들께서 이런 무도한 정권으로부터 굉장히 큰 아픔을 겪고 계신데 이 아픔을 나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누구에게만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영 전체가 갖고 있는 문제일 수 있고요. 그렇죠. 또 전체 분들 중에 책임이 컸던 분들의 책임도 역할이 더 역할이 컸던 분들의 책임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제가 출마 기자회견 때도 그랬고 출판 기념회 때도 그랬고 정말로 죄송합니다. 정말로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이 겪은 시간에 답은 다시 몸을 추스리고 전장에 나와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나만 좀 부연적으로 생각하자면 법과 제도를 만들면 고치면 개혁이 완수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법과 제도를 고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권력기관 개혁 관련해서는 법과 제도를 바꾸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약 4년의 시간이 흘러서 법과 제도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운영의 실패가 있었고요. 그 뒤로 출범한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 자기들이 바꾸지 못하는 법과 제도를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법의 정신에 위반되는 시행령을 통해서 권력기관들을 검찰 중심으로 일원화해버린 것이죠. 수직계열화라는 표현을 제가 가끔 쓰는데 지금은 국정원도 경찰도 힘이 없습니다. 감사원도 힘이 없고 사실 감사원에 누구 하나가 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병호 네. 기록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병호. 모든 기관들이 다 검찰을 중심으로 해서 수직 계열화되어 있습니다 네. 이 틀을 꼭 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에 들어가서도 이 일을 끝내야 저희들이 그동안 저희들이 실수했고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하고 그리고 일정한 정상화를 이루는 일이다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지금 제가 일을 잘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네 아유,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전선에 나가는 예, 전사의 각오와 의지가 아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 말씀이 제일 인상적이네요. 이 전투력과 출사표의 그 투지도 좋은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라는 그 말씀이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일했던 모든 분들 또 민주당에서 일했던 모든 분들 또 저희들 같이 함께했던 모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다 국민들께 깊이 죄송함 느껴야 됩니다. 네. 난 잘했어. 난 실수한 거 없이. 이런 자세 옳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비극이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잔문 이루는 사람들. 오죽하면 광주 지역에 새로 생긴 시민단체 이름이 잔문 이루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잔모상. 제가 카톡방에 초대되고 알았어요. 그분들은 TV를 아직도 못 보고요. 우연히 이제 식당가 되는 윤석열 보면 밥을 못 먹고 아직도. 그래서 잠이 안 오고. 나라 걱정, 국민 걱정. 그 다음에 어쨌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든 이재명 대표든 송영길 전 대표든 뭐 조국 교수님이든 끊임없이 자행되는 저들의 그 모욕과 조롱과 불법 수사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게 안 나올 데가 없어요. 지금도 한동훈 입에서 그 쏟아지는 그 조롱과 모욕 이제는 이제 마치 물론 이제 운동권들 중에 이렇게 기득권화 된 분도 일부 있겠죠. 그래서 국민이 실망을 끼친 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람 비판합니다만 마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 독재에 맞서 싸웠던 모든 운동 세력이 마치 부도덕한 세력인 것처럼 몰아붙이잖아요. 이 한동훈이가 저도 막 그럴 때는 막 분노가 치솟더라고요. 근데 저 새끼 어떻게 한번 멱살 잘하겠다 막 이런 애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모든 폭력을 반대하니까 어떠한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한번 만나가지고 끝장전으로 한번 하자고. 당신이 구약번인데 그때가 노태우 군사 독재였고 넘어있냐. 그때도 이미 90년대에도 많은 열사들이 죽고 그랬는데 그러냐고 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으나 안 네. 만나주겠죠. 한 네. 말씀 더 드리면 네. 제가 아까 공직자들 얘기를 했고 네. 정부의 분위기를 했고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있었던 최상병 사건 해병대 사건 관련돼서 네. 박정훈 대령의 저런 태도를 보면서 아시겠지만 저희 정부 마지막 문재인 정부 마지막이었던 2002년도에 이해람 여중사 사망 그렇죠.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얼마나 네. 열심히 조사했어요. 그 이해람 조사 네. 사건은. 네.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군 사법체계에 대한 개혁 요구가 있었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마지막 법령을 개정했던 군사법원법을 개정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군 사법체계 갖고 있는 폐쇄성 때문에 네. 지휘관의 지휘권이 있고 그리고 판사와 검사와 경찰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특히 성범죄 사건, 사망 사건, 또 입대전 범죄 관련돼서는 1심서부터 민간 경찰로 인지 즉시 이관한다라고 하는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거 너무 잘하셨죠.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바꿔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불법 환수한 거죠. 박정훈 대령은 본인이 알고 있는 법의 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대로 실행한 그렇죠. 것입니다. 네. 심지어 그분은 초동수사가 끝나고 제목을 적시하고 피의자도 적시해서 이걸 결재를 장관 결재가 정확하게 받고 네. 경찰로 이관하는 정확한 프로세스를 밟아서 진행했는데 이것을 이 정부가 아니 사단장을 그런 일로 옷을 벗겨 기소를 해? 말이 돼? 라고 하면서 그 법적인 결정을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청와대 힘으로 용산이죠. 용산의 힘으로 엎어버린 겁니다. 이것에 저항하는 좀 뭐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권력자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지만 하지만 이것에 대항하는 박정훈 대령의 태도를 보면서 저는 밤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이 개혁 법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있고 양식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구나.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대령이라 높아 보이지만 사실 전체 국가 권력에서 보면 굉장히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법정신에 투철하게 거대 권력과 맞서 싸운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은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어준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대한민국이 변했구나. 그리고 이 정권이 퇴출되고 나면 다시 정상적인 국가로 갈 수 있는 물적 토대는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구나. 국민들의 수준과 공무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박지원 대령 다시 한번 위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야. 박수까지. 예, 아니.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이제 민정비서관 또 우리 민주당의 핵심 인사를 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 정말 죄송하고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그래도 권력기관 개선하려고 군대 내에서 성추행 사건하고 살인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에 즉시 법을 보면 즉시 지체 없이 이체하게 돼 있고 그걸 박종훈 단장은 했어요. 우리 권력기관 개혁 성과죠. 그러면 이제 은폐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자식들이 이미 보낸 것을 불법적으로 환수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윤석열이 경로하면서부터 국방장 전에 국방장관 공항 가다가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뭐 이제 지금 다 전말이 밝혀졌잖아요. 네. 윤석열 탄핵감입니다. 여러분 이거 수사하면요 직권남으로 감옥 갈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또 이야기한 다음에 그 저기 너무 기쁜 소식이 나왔어요. 우리 인사이트 TV에서 공동방 인사이트 TV님이 안지골수야 우리 지역구시네요. 심지어 앞이면 제 집 근처 우와 자기 지역구 일단 표 3개 확보. 김가훈님께서는 일단 표 3개 확보했습니다. 이경 후보님 인사이트 TV님 다 좋은 소식입니다. 아 이건 박수. 인사TV님이 윤석열은 클리스만이다. 클리스만 아저씨한테는 죄송하지만 아니 축구 줘놓고 또 미국 가면 어떡합니까? 같이 뭐 반성하고 성찰하려고 개선도 하겠다 해놓고 그래서 요즘 유행어가 우리 박문성 평론가님이 클리스만을 맹비난하면서 많은 분들이 클리스만과 윤석열이 비슷하다.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도망간다 뭐 이렇게 이런. 근데 그래도 크리스마니 윤석열만 하겠습니까? 윤석열은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나쁜 짓으로는. 크리스마 아저씨는 약간 착하게 생겼던데. 네. 이렇게 무책임한 거죠? 축구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근데 원래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거. 아, 축구 좋아하는데. 자전거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네, 제가. 막 한강공원 자전거로 막 필수에서 본 것 같은데. 제가 자전거 좋아해서 평생 탄 걸 이렇게 거리를 기록해놨는데. 네. 한 6만 키로 이상은 탄 것 같아요. 와! 자전거 좋아합니다. 박영선 선생님도 자전거 타는 거 맞는데 저도 자전거 자주 타고 있었습니다. 네. 지난해까지는. 네. 제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일산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당사가 있는 여의도까지 자전거로 출퇴근 가능하면 하려고 했습니다. 다는 하지 못했지만. 네. 우리 최장님께서 법과 규제 바꾸는 것은 끝이 아니란 거 여시보 사건 최장 사건입니다. 네. 맞습니다. 망고님께서 아까 여쭤봤던 왜 정치하려고 하냐. 이견 후보 선출직은 처음이 맞나요? 정치 9단까지 몰라도 5단 이상은 되어버려요. 다니엘라님도 박수 보내주셨고요. 네. 축복사람님께서 이경호 후보님 당장 꼭 일해주세요.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안 하는 의원들도 있었으니까. 네. 아마 이제 여러 그다음에 아까 젤리 레모님께서 방송 탔다고 좋아하시고요. EICC님께서 고향 시민 여러분 이름은 뽑아야 됩니다. 뭐 박수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하다 보니까 벌써 한 시간 되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 네. 이게 그럼 우리 끝날 수 없어요. 이렇게 끝날 수 없어요. 너무 짧은데. 질문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 미션을 네. 받아가거든요. 아, 박영선 평론가님의 시간. 네. 두 분 타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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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이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의 강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정치적 멘토 아까 말씀하셨던 대담하셨던 네. 여덟 분 중에 멘토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강점과 네. 멘토를 또 재미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강점은 체력이고요. 와. 오. 네. 체력은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까지 뭐 좋습니다. 가장 선거운동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고요. 네. 뭐 바닥이었기 때문에 바닥 수업도 시작한다는 각오로 새벽 수업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녔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력 자신이 있고요. 체력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저도 50줄이기 때문에 50줄 넘어서는 체력이 약하면 투쟁하려면 네, 싸우려면 체력이 좋아야 체력이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체력은 자신 있는 게 강점이고 체력이 튼튼하다 보니까 정신도 좀 건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네, 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예, 멘토는 뭐 누가 뭐래도 저는 김근태 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분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가지고 있는 자질들이 대한민국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20대, 30대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미 돌아가신 지가 12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분을 잊지 않고 그분이 가졌던 세상에 대한 애정, 국민들에 대한
애정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정치하는 사람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김근태 회장님께서는 그 낮은 사람, 특히 이제 어렵게 사시는 분을 보면 그 항상 그 표정에서 그게 보였어요. 저분들을 어떻게라도 내가 도와줄 일이 없을까. 지나가시는 그 할머니가 폐지를 들고 가시면 그냥 못 걸어가시고 한참 쳐다보시다 나라도 밀어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그럴 수 없으니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갔다 올까요? 그러면 그래 잠깐이라도 좀 도와드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만큼 애정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측은지심, 국민들에 대한 애정이 정치하는 사람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여줬던 게 김근태 의장님이셔서 물론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도 계시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계시고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저 젊은 나이에 정치를 결심할 수 있었던 그 국민들에 대한 사랑을 알려주신 김근태 의장님이 제 멘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너무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네. 네. 아이고, 따뜻한 그런가요? 김근태 마음. 의장님 저도 에피소드가 있는데 2010년 11년 반갑동 공수생 우리 네네. 아주 거칠게 거세게 하고 있을 때 긴급 간담회를 주최해 주셨어요. 민평년 김근태 의장님 주관으로. 근데 이미 몸이 안 좋으셨어요. 네. 와병하시다 잠깐 나오셨는데 네. 제 손을 꽉 잡고 안진골 동지 진짜 큰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말 응원해 주셨어요. 왜냐면 아니 의장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청년 학생들 얼마나 등록금과 교육비 고통이 심한데 이걸 우리가 해결을 못하고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투쟁을 하니 얼마나 보기가 좋냐. 이제 정치권에서도 뭐라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내가 한번 앞장서보겠다 하고 엄청나게 힘을 주셨어요. 더 힘이 났어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고 얼마 안 됐 몇 년 안 돼서 돌아가셨고 진짜 눈물 나고 저도 이제 그 마석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 가면요 오른쪽 입구에 가까운 곳에 김근태 의장님 민주주의자 김근태 지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면 항상 좀 뭐랄까 뭉클하고 느낌이 무니카 목사님하고 김근태 의장님 묘소를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하고 더 열심히 살았던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김근태 의장은 자기가 따뜻한 사람으로 느껴지기고 제가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감히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리 힘들어도 제 주변에 있는 정치하는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 그리고 저희 친구들에게 항상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또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무거운가요? 아니 오늘 이 자리 재밌는 자리인데 제가 오늘 재밌었어요. 계속 재밌었고요. 다큐처럼 해야 돼요. 그래도 이제 지역구 출발하신 지역 주민들에게 또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본인이 준비한 지역민들의 수건사업들과 공약들 중에 강조하고 싶은 거 한 개 정도는 또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아까 평화 얘기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고양시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또 걱정이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만으로 해결되겠습니까만은 고양시를 문화가 융성하는 국제적 개방도시로 만들어가겠다. 그래서 문화적 역량도 강화하고 성장 동력으로서 벤처, 바이오 기업들을 유치하는 타운을 만들겠다라는 것도 제 공약에 있습니다.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그렇게 하겠고요. 그 눈에 띄는 공약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제 지역군의 그 서울의 봄에도 등장하는 노태우가 사단장으로 있었던 구사단 구사단 이전 문제를 제가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고양시가 지금 군사보호구역이 37%인데요. 아 고양시에 37%나? 네. 와. 그래서 이것을 이제 20%대로 더 낮추겠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안보실에 있으면서 여러 협업을 통해서 뭐 제가 혼자 한 거 아니고 이제 국방부가 주도하게 했습니다만 고양시가 48%였던 걸 37%로 11% 군사보호를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해제할 수 있는 여지가 저 있다고 생각해서요. 예, 고양시의 성장 동력에 대한 장애물들을 미리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군사보호 구역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특히 이제 구사단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서울로 가는 길목이어서 전략적 요충지였지만 지금은 아파트 숲속에 쌓여있는 사단 사령부가 돼버렸어요. 작전 수행력도 현저히 떨어지고 향후에 있을 병력 감축을 계산한다면 지금 있는 사단 수를 굉장히 줄여야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 줄여왔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에 대한 개혁 작업을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 개혁 작업은 워낙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군 개혁자를 완수하려면 15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로 준비가 끝나야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되었던 국방개혁 2.0이
문재인 정부 때 약 15년이 지나서 이제 해결이 됐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이어받아서 지금 이제 병력수가 30만 이하로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대비한 국방개혁작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큰 걱정이고 그 일환으로서 저는 구사단 이전과 그리고 군사보호지역 해제를 제 주요한 공약으로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 정도 판단을 왔습니다. 국회에 가셔서 일산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네. 국방개혁까지 다 하셔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 38선을 다 걷어내야죠. 네, 그렇죠? 네, 네. 우리 인사이트TV의 인사이트님께서 문재인 때 자유로 철책선 걷어냈지요. 네, 그게 굉장히 저도 화제가 됐던 기억이 나요. 네. 평화의 성과죠. 그렇죠? 그 철책 자체는 다닐 수도 없고 보기에도 흉측하고 또 뭐 관광이나 경제, 민생이 다 영향을 끼치잖아요. 네.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도심 철도도 난리인데 철책선은 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 고향이 평화와 경제로 돌아가는 거네요. 그럼요. 제가 그래서 평화 경제를 굉장히 네. 강조합니다. 네, 평화가 경제의 씨앗입니다. 예. 평화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특히 한강 이북에 있는 그러니까 이북 지역에 있는 고향 파주 등에서 경기 이북 지역들을 시급하게 수도권 규제뿐만 아니라 군사보호구역이라는 규제 그리고 환경에 의한 규제에서 성장동력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데 이것을 빨리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영선TV 한량님께서도 안진거 라이팅 박영선한테 우리 모두 승리하는 그날을 위하여 이기헌님 응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되는데 네. 이제 몇 분은 이제 이런 실망스러운 지적도 주셨어요. 네. 운동권 선배들 지금 뭐하냐. 네. 그 다음에 아우 전대협 출신 의장님들 김기태 의장님 반만이라도 해라 순서를 주셨어. 문재인 정부 때 잘못한 것도 많지 않나요 라는 지적도 주셨고 그걸 여러분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경미 사장님이 너무 진정성 있게 말했잖아요. 죄송하다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죄송하다. 잠 못 잔다고.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 만들려고 했죠. 비서관님도 그렇고 우리 평론가님도 그렇고 저도 근데 저도 책임감을 느낀다니까요. 네. 근데 윤석열 정권이 탄생해버리고 이런 악행 폭정 얼마나 면목 없습니까. 근데 그래서 기득권 유지하는 세력이 또 나오려고 한다. 안 싸우고. 그건 지적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저희도 같이 지적하잖아요. 특히 안 싸우는 다선들. 불출마해서 뭐뭐 뭐라도 우리가 이야기하죠. 근데 너무너무 죄송해서 안 되겠다. 잠을 못 잔다. 진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이 만약 내가 맞서 싸웠다. 이게 국민의당 도리라고 나오는 분들은 응원해 주시라는 겁니다. 확실히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렇죠, 선생님? 어떻게 가끔 근데 제 얘기 다녀보시면 문재인 정부한테 좀 많이 실망했거나 특히 이제 운동권 출신 중에 이제 다섯 분들 하는 사람들 너무나 이런 지역은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서관님? 아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대본에는 네. 없는데. 아니, 뭐. 아니, 근데 비서관님 네. 비판할 자격도 있으시잖아요. 아니, 그럼요. 예. 현역 의원 한 번도 하신 적도 없고. 네. 그동안 고생만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헌신만 해 오셨던 네. 거죠. 민주당을 그러니까 지켜왔고.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고생하신 분들 저번에 김용민 비서관 오셨거든요. 네. 그분도 아마 비서관님이랑 친구인가 네, 될 텐데. 네. 그 사람 선거 떨어지면 맨날 뒤처리만 있어요. 그렇죠? 총무장으로 당의 그 그런 걸 험한 일만 있어요. 재정국장. 그 사람이 여러분 민주당 만약에 청와대 쓰다 유만으로 귀에도 안 주면 되겠습니까? 제일 고생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평생을 네. 보이지 않게 헌신해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다라고 저는 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헌신들 또 우리가 인정해주고 또 네. 본인들이 직접 정치하신다고 예. 하니 예. 하고 싶어서 했던 일이지 뭐 헌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고 예. 싶었던 일이고 예. 또 그 안에도 성취도 있었고 또 뭐 실패도 있었지만 이제 그 성취와 실패에서 쌓인 경험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퇴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국가로 발전시키는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 역할에 저희들이 지적해 주시면 욕하시면 욕도 듣고 반성도 하겠습니다만 맞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고요.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싸워서 멋지게 싸우고 이길 테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그 길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뭐 당에서 뭐 맡고 계세요? 뭐 막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원래 당에서 당직자도 오래 하시는데. 아, 예. 저는 당에서 당직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요. 최근에는 당직을 뭐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정책위 부의장 막 이런 것도 하시고. 그런 거는 예. 다른 분 막 출마를 하던데 담백하시고 그래서 네. 안 하고 오히려. 저는 제가 당직을 하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어려서 조직국장 하고 싶었어요. 아, 조직국장 못 했나요? 아니 했죠. 아, 했잖아요. 조직국장 네. 제가 대협국장님 하실 때나. 네. 네. 제가 뭐 당에서 처음 들어갔을 때 동교동이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동교동계가 장악하고 있었던 조직국이라는 표현을 그 당시에 많이 썼어요. 아~ 왜냐하면 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 조직국 그리고 총무국 아~ 두 개였는데 제가
비주류였지만 그 당시에는 김근태 의원을 따르는 사람들 비주류였어요. 아, 노무현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 당연히 비주류고. 다 비주류였죠. 뭐 그 당시 이부영 의장을 따르는 사람 당연히 비주류고. 뭐 그랬던 시절인데. DJ 때 이상 이인재파가 막 주류고 그랬잖아요. 황당하게. 동교동과 이인재가 네. 약간 결합하기도 했었는데 네. 제가 그때 내가 여기서 실무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내 역할을 하면 언젠간 나도 비주류지만 조직국장을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야. 생각했는데 결국 하셨잖아요. 제가 조직국장도 했고 총무국장도 했습니다. 예. 와, 두 조직을 다 했네요. 제일 중요한 두 조직. 기록을 좀 갖고 있죠. 예. 그래서 그만큼 실무자로서 열심히 살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어디 가서 경력 얘기할 때 당직 경력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조직국장 한 사람입니다. 총무국장 한 사람입니다. 네. 이 조직국이 왜 중요하냐면 네. 사실 야당의 투쟁을 통해 야당에서 전 국민들과 함께 조직하고 당의 바닥부터 강강하게 만들어서 집권을 해본 이겨본 경험이 있는 겁니다. 네. 그 이겨본 경험을 직접 조직을 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리하는 방법, 네. 야당이 여당이 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국장님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총선 이후 대선 승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핵심 요원입니다. 네. 그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 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다정히 악수하는 사진이 네. 제가 여러 번 봤는데 그건 언제였어요? 최근에 찍은 네. 거고요. 네. 그 제가 이재명 대표하고 인연이 93년서부터 시작됩니다. 와우. 그러니까 제가 학생운동하다가 92년에 네. 출소를 했을 때 네. 제 후배들이 성남에서 학생운동 노동운동하다 구속된 친구들이 네.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재명 변호사실 막 성남 인권변호사에 막 개업을 한 인권변호사로서 저희 후배들의 재판을 담당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법정에서 처음 뵙고 인사를 드리고 그 위에 당에서 제가 좀 일을 하다 보니까 TF를 많이 했는데 네. 제가 TF팀장으로 파견나면 꼭 TF위원으로 아, 이재명 대표님이 예, 그 당시 변호사 시절에 네. 이제 뭐 시장이나 뭐 출마하시기 전인데 법률적 조언도 하시고 그 당헌당규 개정 TF도 같이 했고 이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데 이렇게 인연은 길지만 다정하게 찍은 사진 하나가 없어요. 제가 이건 김근태 의장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둘이서 제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꽤 오랜 시간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다정하게 찍은 적이 없어서 제가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게 작심하고 사진 한 장 찍자고 말씀드려서 사진 하나 찍어서 지금 뭐 프랜카드 건 건 아니고 제 사무실에 조그맣게 걸어놓고 네. 있어요. 아니 이런 건 솔직하게 하니까 더 재밌네요. 근데 엄청 이재명 대표님 표정이 다정하던데요. 네. 저는 이재명 대표 고생하시고 네. 테러 당한 이후에 찍으셔서 주신 사진인데 밝게 웃어주셔서 마음속으로 좀 애잔했고 네, 이재명 그렇습니다. 대표님도 고향의 이견이 잘 싸운 후보지 네. 잘 저런 사람 필요하죠라고 하고 다정하게 웃어준 것 같아요. 그 표정을 제가 읽어보면 감히 네. 저도 95년부터 알았거든요. 네, 제가 좀 빠르네요. 기사관님이 더 빠르네요. 네. 네. 아무튼 여러분 우리 한량님께서 방송TV에 맞아요. 누구든 오게 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정부 심판이 먼저다. 꼭 당선되셔야 해요. 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여주셨고요. 이 맘고님께서 총무장 했으면 핵심이네요. 라고도 하시고 센토님께서 안진걸 인정한 후보. 아 예예예. 예, 예, 맞습니다. 네. 앞만 봐도 신답지 않고 현역은 같아요. 역량이 있어 보인다고. 특히 아니, 정말 센토님도 이길 수 있는 사람. 네. 진정성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동굴뱅이 이기원 화이팅 젤리 레몬꺼서 멋져요 계속 올라옵니다. 예. 네. 오로라님께서도 멋지십니다. 멋질 예. 것까지는 없고요. 제가 쌓은 경력 그리고 쌓은 식견을 꼭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데 쓰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진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분짜리인데 75분. 아 그래요? 길어졌나? 네. 최장기 시간 자 이제 같은데요? 인사하시고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이기원 비서관님은 여러분 민정 비서관님 진짜 저희한테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잘 편집해서 재방송도 잘 올리고 혹시 우리 텅디피님 우리가 가능하면 아주 좋은 대목은 쇼츠도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이서 인사 마무리 네, 먼저 하시죠. 네. 뭐 저는 또 이번 주 목요일에 사람 속으로 해서 다시 또 정치 신인 이현철 전 보좌관님 네, 네, 소개하는 코너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이기현 선배님 후보로 이렇게 만나니까요. 너무 든든하고 너무 좋습니다. 민주당의 소중한 보물들이 꽤 있습니다. 소중한 보물들 진흙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반짝반짝 빛을 내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잘 싸울 수 있는 이기현 후보님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기현입니다. 꼭 이겨서 국회에 들어가서 윤석열 정권 심판하겠습니다.
그 일을 같이 해주시죠. 손잡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안진걸 소장님 제 손 잡아주셨고요. 자, 우리 박영선 후배님 손잡으셨으니까 제가 손잡고 나가서 예. 꼭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예. 도와주십시오. 네, 이겨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박영선 TV 람부 시청님 민주당 네. 조직국 경우 꼭 필요합니다. 정권개최 선방에 서주세요. 응원합니다.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등피디님 네. 메시지 있나요? 네. 자. 또 맞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또 방송했습니다. 아, 또 있어요. 우리 오늘 울정 TV. 네. 예. 아 그렇구나. 안녕. 네 안녕.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떻게 해야 돼? 안녕히 계세요. 또 봬요. 당선되실게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